자, 안녕하세요. 3강의 8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강 8번을 일단 그 가보면은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뒤에가 또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앞부분에가 지금 빈칸이 없어요. 그 뒷부분으로 바로 가봅니다. 얼마나 긴가? 이렇게 긴데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길게 나오질 않습니다. 휴먼 컨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적 접촉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이 더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어떤 질문에서 빈칸으로 낸다 했을 때 똑같이 무게감이 중요성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그 빈칸으로 내고 나머지는 어의적인 가치로 낸다라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그리고 그 표현 자체는 어휘의 난이도까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저는 저걸로 제가 낸다 치면 저걸로 안 냅니다. 다른 것들이 따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보자 하는 거죠. By creating artworks,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창조할 때, artists offer views of the world. 예술가들이, 관점, 세상에 대한 관점을 제공한다, 나타내주고, 또 무엇을 나타내죠? And a unique response to the world. 세상에 대한 그들의 독특한 어떤 반응이라는 얘기죠. 나는 뭘 보고 어떤 것을 느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작품을 낸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줍니다. 이건 특별하게 뭐 주장하는 바도 없어요. 뒤로 갑니다. The community audience group. 이제 공동체라는 것은 사회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회라는 것이 내 작품을 보는 관객이라든가 이제 관객 그룹이라든가 이걸 얘기하는데 이런 사회가 그냥 관중으로 보세요. 그냥 관중들이 respond to the product of an artist's effort. 반응을 하죠. 그 작품이 예술가의 노력에 결과물에 반응하고 작품에 반응을 해요. 뭐 하면서 by attempting to comprehend the uniqueness of the artist. 그 예술가의 독특함을 이해하기 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반응을 한다 하는 거예요. The artist create, 예술가는 만들어내고요. The community respond, 이제 공동체는 이제 관객 정도로 보라고 그랬죠. 관객들이 반응을 하고요. The artist make again, 그럼 다시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오기준이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강의 졸라 못하네 그러면 내가 이제 애를 쓰고 한다든가 어우 잘하네 그러면은 흡족해 하면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든가 뭐 그런 거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봐도 지금 어떤 내용이 될까요? 상호작용 쪽으로 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에서는 다른 것은 나올 게 없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The community attend.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가 attend. 여기서 attend는 여기는 주의를 기울인다 하는 의미도 있고 참가한다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참가한다로 보세요. 참가한다. attend the, 뭐 이제 그 뭐야, attend the gallery라든가 미술관이라면은 이제 그런 식. attend to 그러면은 뭐야? 주의를 기울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attend on 그러면은 뭐 시중들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참관한다고 보세요. and so on, 기타 등등 그러면 여기서는 기타 등등 계속해서 이런 게 반복되는 정도로 보면 돼요. in a broad sense,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은 art making, 예술을 만든다는 것은 maybe considered to always be a group enterprise. 어쩌면 여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뭐라고 여겨줄 수 있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빈칸이 나옵니다. group enterprise. 여기서 enterprise라는 얘기는 그냥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룹이 하는 큰 사업이라는 개념인데 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상호작용적이다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빈칸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그룹이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지원자 하는 게 아니다. 뒤로 갑니다. 그게 이제 숀 미 맥니프라는 요 놈은 누구냐 하면 어서 앤 아티스트. 저자이기도 하면서 작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Life is always created from interplay among different participants who make contact. Who는 잘라놓고 보면은 삶이라는 건 항상 창조되어지죠. 뭐로부터 창조되자면은 상호작용으로부터 여기서도 interplay 상호작용으로부터 among different participants 다른 참가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서는 그룹이라고 했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너랑 나랑 같이 그러니까 인터플레이가 여기서는 핵심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해요. 여기 지금 단어가 그룹 인터플레이 이렇게 나는데 밑으로 가면 다른 단어가 더 나온다 그랬다면 이거는 어휘 문제까지 가능해진다. 무슨 말인지 되죠? 뒤로 갑니다. 어떤 참가자면 who make contact 접촉을 하는 influence on another 그리고 접촉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exchange their essential nature 그들의 본질적인 그들의
중요한 본질들입니다. 그들의 중요한 본질을 교환하는, 그리고 교환하고 통합하고 그리고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계속 주거니 바꾸니 상호작용적으로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작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덜 흔들게요. 이게 습관이어가지고 이거를 흔들다 보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그 안 흔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잊어버려요 또. 갑니다. Creating art is a self-transcendence process. 자, 여기서도 또 이래요. 예술을 만든다는 것은 self-transcendent process. 자기를, 여기선 초월하다 해요. 자기를 초월하는, 자기를 초월하는. 그럼 나를 초월했다는 것은 남 것도 반영한다, 이렇게 돼. 그럼 이것도 또 한 빈칸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보면은 빈칸이 하나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된단 말입니다. 빈칸이. 그래, 여러분은 저 답을 맞췄다 해서 그걸 맞췄으냐. 그럼 여러분 생각합시다. 인터플레이라는 단어는 알 수 있겠지만, 트랜센드라는 이 단어를 몰랐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 부분을 전에 이제 빈칸에 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답을 맞출 수 있느냐. 못 맞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요놈, 이 부분이 어휘를 다시 구성한다 하는 거죠. 뒤로 갑니다. The best majority of artists are very interested in the reaction.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아주 다수의, 아주 많은 다수의 예술가들은 관심이 있는데,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당연히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리액션에 관심이 있어요. 리액션에. 반응이에요. 여기서 리액션이라는 것이 결국 뭐야? 인터플레이예요. 인터플레이. 이게 지금 같은 단어라고. 인터플레이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다른 상대가 있어야 돼. 이렇게 간다 하는 거야. Dear work inspire in others. 그래서 리액션. Dear work inspire in others. 그래서 여기도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가는 게 가능해요. Interest in 뒤에 해놓고 여기서부터 가는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더 리액션. 어떤 리액션이야? 그들의 작품이 고무시키는 리액션이죠. 다른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관객들이야, 이거는. 구경꾼들이라든가 이제 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속에 인스파이어, 고무시키는, 그들의 작품을 고무시키는 반응에 관심이 있다 하는 거. 자, 빈칸 지금 쏟아집니다, 여기서. 그죠? 빈칸 쏟아져요.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세요. This interest is motivated by the desire for human contact. 이러한 이제 그 관심이라는 것은 자극받는다 하는 거죠. 욕구에 의해서. 인간에 대한 접촉의 욕구에 의해서 자극받는다. 이거보다는 저는 제 입장에서 그럽니다. 앞에서 제가 빈칸 세 가지를 했던 것이 여기 휴먼 컨택보다는 더 고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어휘 무게까지를 봐서 A Central Healing Quality of Art Therapy, 이 예술 치료의 중심적인 치료의 질이라는 것은 요법이죠. 예술 요법의 중심적인 치료의 질이라는 것은 is a capacity, 역량이죠. To promote development of relationship.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럼 뭐야? 릴레이션십에 이것을 촉진하는 거, 이렇게 되죠. 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돼요. 능력이다. 이것도 역시 빈칸이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여기서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이 앞에서 뭐였다? 인터플레이자, 그룹이자 이랬다 하는 거예요. Although some artists state that 어떤 예술가들이 대체라고 주장을 하지만 they must be left alone to do their work. 그들이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작업할 때는 혼자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 얘기예요. Still most,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죠. 여기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intend, 의도합니다. 대티하기를 의도합니다. 그러면 접촉하기를 의도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Someday artists will acknowledge your creative work. 나중에 누군가가 그들의 작품을 뭐 해주기로? acknowledge, 인정해주기로. 이거는 단어적 가치만 있지 빈칸적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휘 가치로서는 주로 글 수 있지만 빈칸 가치로는 이거는 주로 글 수 없다. 그리고 역시 이제 뭐 프로모트가 되건 뭐건 어휘로 간다 했을 때, 그죠? 어휘 구성할 수 있다. 그럼 빈칸하고 어휘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빈칸하고 어휘 말고는 뭐 특별한 게 없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무관한 문장까지는 가는 거는 가능해요, 그죠? 무관문 정도는 가능하긴 하지만 좋지는 않다. 무관문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예술 가치는, 진정한 예술은 혼자서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다. 남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것은
그 영감이 있는 그 예술가적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라든가, 진짜 예술가적 자질이 있는 예술가는 혼자 작업을 한다라든가, 영향을 그런 영향에 그 외부의 그 반응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든가, 이따위 소리가 나면은 흐름하고는 관계가 없어져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